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특징이라면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보유해야 할 종목 30가지를 뽑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엄선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무슨 기업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 있죠. 2018년 미국 청년들의 워너비 기업 당당히 4위에 뽑힐 정도로 정말 인기도 많고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의 CRM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라는 뜻인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말로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B2B 기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고객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는 1998년에 CRM 분야에서는 기존의 강자들이 있었어요. SAP, 오라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을 한 발 먼저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12년에 업계 최강자로 등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의 별명이 그래서 개척자의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일즈포스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은 오라클에서 최연소 부회장 출신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휴가를 떠나서 이렇게 바닷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요. 아니 왜 소프트웨어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클릭만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90년대 말만 해도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 게임 같은 걸 사도 CD를 사고 그 안에 막 책 뒤져서 CD키 막 숨겨놓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처음에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게 세일즈포스 그리고 마크 베니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수준이고요. 2018년에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 매출액 30억 1000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344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이 CRM 업계에서는 리딩 기업으로서 입지를 톡톡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려드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기업일지 싶은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윈도우 모르시는 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안 써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 모르시는 분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방송을 하고 싶어 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우상이셨습니다. 빌 게이츠. 그때는 정말 독보적인 세계 갑부 1등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2등이시지만 아무튼 내가 언젠가는 이 윈도우보다 더 멋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리라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빌 게이츠도 처음에 1975년에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 회사 사명이 마이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줄임말인데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인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대학교를 자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알고 보면 사실은 휴학을 했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회사가 잘 안 되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그러니까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던 거죠. 믿는 구석을.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최근에는 이제 운영체제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또 모바일 비즈니스까지도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클라우딩 서비스에서는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존 때 말씀드렸던 AWS를 정말 바짝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팡이 아니라 마가의 시대가 온다. 놀랍죠? 그리고 올해 사명감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조직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가 다시 한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실적도 좋았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매출이 300억 9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후쩍 뛰어넘었고 순이익은 8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사업이 매출이 89%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또 AI 쪽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일즈포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또 기술주 두 가지를 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그리고 또 기업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